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12-11강으로 제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좋은 사주, 많은 사주, 결혼은 안 좋은 사주. 그래서 오늘 결혼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궁합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이것은 남녀 모두 최대 관심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나중에 또 재혼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운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운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뭐 결혼을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해갖고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별했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오랫동안 이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궁합이라는 것이 결혼운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운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선 결혼 일찍 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는 사주는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적중률은 비교적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니까 재성운이 연주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자의 사주일 경우에는 관성운이라는 건 남자 남편을 나타내니까 관성운이 연주에 있을 때, 이럴 때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남성의 사주인데요. 이분을 보시면 정해년 경술월 임술일 임인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을 다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특징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연주에 있을 때, 그럴 때 결혼을 일찍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한다는 것은 뭐 요즘에는 한 20대 초중반 이럴 때 결혼하면은 일찍 한다고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연월일시가 있을 때 우리가 금묘화실론에서 연주를 소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월이 청년기고, 그러니까 연이나 월에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젊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중년기, 시가 이제 말년기,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단위를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60세, 오래 못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이한 60세가 되면은 이제 말년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를 한 20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20년, 40년, 60년, 80년 뭐 이런 식으로 잡으셔 갖고요. 중년을 한 60대까지 보고 그리고 말년을 60 이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 시절을 말하잖아요. 그 소년기, 태어나서 소년기를 말하니까 어린 시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운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자를 젊어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다른 조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대 대운이 또 재성운이 들어오잖아요. 재성운이 들어오면서 일간에서 정임 합이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대운까지 잘 맞아주니까 20대에 여자를 일찍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이 여자분을 볼까요? 이분은 남자분이었고, 여자분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연주에 관성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연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일찍 만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더라도 19세에서부터 28세 이때의 개축대운으로 관성운에 해당하는 축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대운에서도
남자운이 들어오고 이 사주 자체도 남자를 만나는 그런 유일하게 있는 관성운이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이분도 결혼을 일찍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운이라 남자에게는 재성운이 이제 연주에 있을 경우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자식을 나타내는 게 남자한테는 관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운이 있을 때에도 일찍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식신상관운이 자식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이 연주에 있을 때에도 일찍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일찍 하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를 보면은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분이 이제 남자 사주인데, 이분을 보시면 재성운이 시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를 씨에서 이 시주라는 것은 금묘와 신론에서 말년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년운의 여자에 해당하는 묘목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분은 결혼을 좀 늦게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게다가 이분은 배우자궁이 묘유충으로 지금 깨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재성운이요. 그러니까 결혼운이 좀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늦게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분의 경우에는 그렇고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시주에도 있고 연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주에도 있고 시주에도 있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일찍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와 실패하고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를 보면 32세서부터 41세 이때 정묘대운에 배우자궁이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32세서부터 41세면 결혼을 20대에 하더라도 이때 30대 초반이면은 이제 그 아직 젊었을 때고 애들도 어렸을 때고 그랬을 때인데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죠. 그래서 40대에는 또 인유 원진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젊었을 때 30대, 40대에 계속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이 들어오니까 이분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나타내는 그 이성운이,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재성운, 여자에게는 관성운이 연주에 오느냐? 시주의 자리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일찍 결혼할 수 있겠다 아니면 늦게 결혼하겠다 이것을 이제 딱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그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첫 번째 특징이고요.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그 배우자궁이 어떤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혼을 일찍 하는 사주와 늦게 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결혼운이 안 좋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운이 안 좋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하기 힘들다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재혼을 한다. 재혼한다는 얘기는 뭐 이혼을 했으니까 재혼을 할게 아니에요.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러니까 재혼을 하겠죠. 그리고 결혼이 안 좋다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거나 뭐 부인이 죽었거나 이렇게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럴 때도 결혼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고 당신은 결혼운이 안 좋아. 이것은 뭐 노처녀 노총각 될 때까지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혼한다든가, 아니면 사별한다든가,
뭐 그래서 재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결혼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계속 그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거 이 특징들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어떤 사주가 결혼 운이 별로 안 좋았나. 이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빠진 게 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일단은 비겁신강. 비견겁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신강이나 비겁가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비견겁재가 한 3개 정도. 이때부터는 비겁신강, 비겁가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서 재성과 관성이 충을 받는 남성. 왜 그러겠어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를 나타내고 관성운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게 충을 받는다는 것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주를 그 이분의 부부관계를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요.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다른 조건에서 살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건데 그 상대방과의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 화합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예 결혼을 자꾸 따지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따지다가 결혼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결혼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재성운과 간성운까지 충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더욱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관성과 식상이 충을 받을 경우, 남자운과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과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충을 받을 경우 결혼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와 일지가 충을 받는 사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배우자궁이 월지와 충을 받을 때, 시지와 충을 받을 때도 안 좋아요. 그런데 월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 가다로 상간 용신이 월지 또는 일지에 있는 여성. 비견겁재가 강한 상태에서 식신상간운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용신인으로서 월지나 일지에 있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견겁재가 많으니까 제가 결혼은 불리하다고 했는데 식신상간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식신상간운이 남편을 나타내는 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자운이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다신약으로 재성이 기신인 남성. 제다신약이라는 얘기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네 사주에 많다는 얘기니까 남자는 한 여자와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연주와 시주에 간이 있는 여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이 연주와 시주에 간이 있으면 처음에 일찍 남자를 만났다 헤어지고 이제 나중에 또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신강하면서 무죄인 남성. 그러니까 비견겁재이면서 재성운이 충을 받든가 아니면 아예 없든가 이것도 남자로서는 결혼운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무죄사주이거나 재성이 없거나 재성의 충국이 심한 남성. 비겁이 신강하면서 무관인 여성.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강하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는 여성. 사주팔자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결혼 정년기인 20대, 30대에 배우자궁이 깨지는 사주. 이런 사주일 경우에는 결혼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고요. 그러면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제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사주는요, 이분이 병오년 병신월 을축일 개미씨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이었대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29세 갑술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이혼을 했어요.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52세예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잘 보자고요. 이분이 을축일주잖아요. 을축일주인데 축토가 그런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이 축미축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화기운이 세 개나 되네요. 근데 화기운이 뭔가 봤더니 식신상관운이에요. 그러면 식신상관운이라는 건뭘 극한다 그랬죠?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지금 화극금으로 관성운을 극하고 있잖아요. 그럼 관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관성운이, 식상운이 너무 강한 데다가 배우자궁까지 깨지니까 관성운이 힘을 별로 못 쓰죠. 이 금기운이 화기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화국금으로 화기운에 의해서 녹는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궁이 축미충으로 깨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갑술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 날짜를 잘못 잡은 거죠. 좀 실력 있는 사람한테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그 해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갑술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술토가 딱 들어가면서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혼한 지한달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분은 사주 남자 운도 안 좋지만 일단은 그 결혼한 해가 삼형살이 결혼했다는 거, 이 점이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냐면요, 남자분인데 정사년 무신월 정묘일 개묘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34세 경인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옆에 있는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시기가 매우 안 좋았죠. 삼형살이 걸릴 때, 경인년이니까 인목이 딱 들어오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될때 결혼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나이가 40세입니다.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고 큰아이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달씩 입원을 한다 그래요. 장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이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지금 상당히 괴롭다고 합니다. 괴롭겠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화기운이 강해요. 화기운이 비경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니까 비경겁재가 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묘일주에서 묘목이 뭐냐면 배우자궁이죠? 이 묘목이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입니다. 이것이 묘신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되든가 충이 되든가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천간은 또 정계충이 돼요. 그런데 정계충이 되는데, 여기 이 시주가 뭐라고 했죠? 자식궁이죠? 자식궁인데 계수는 또 관성운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자식운을 나타내죠. 자식운이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있잖아요. 안 좋은 해에 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시기를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은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때 결혼을 했잖아요. 경인년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가 충을 받든가 원진살이 들어오든가 이런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때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도 잘 잡아야죠.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43살인데 가정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부인 몰래 내연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핀다는 얘기죠. 가정에 관심이 없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부인한테도 관심 없고 자식한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갑인년 정축월 을해일 정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비견겁제가 강하죠? 비견겁제가 강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금기운이 없습니다. 무관사주예요. 그러면 제가 그 무관사주에 대해서 관성운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은 이 축토 안에 신금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일간과 을신축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관이 대단히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육친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식을 꼭못 낳는다기보다는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한테 애정을 갖고 자식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애들을 예뻐해 주지 않고 잘 놀아주지 않으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갖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관사주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어떤 구속, 억제력,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그 자체가 구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관사주는요,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구속인데,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신다. 그럼 가정이 있으면 집안에 이제 부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바가지 긁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구속을 받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죠.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가 바로 무관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할아버지들 되면 보면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렸을 때 자식하고 안 친했단 얘기죠. 자식하고 다퉜다거나 뭐 아니면 어릴 때 자식을 때려가지고 자식이 이제 뭐 아버지를 안 본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무관사주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은요, 이분의 결혼 정년기를 봐야 돼요. 22살서부터 31살, 32살서부터 41살. 이때가 사람에게는 결혼 정년기잖아요. 진의 원진 쌀, 사의 충으로 배우자 궁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정년기라고 할수 있는 20대하고 30대 운에 배우자 운이 깨지는 그런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32세 신사대 운이 어떠냐면은요, 천간지지가 다 깨져요. 을신충, 사해충.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니, 당연히 결혼 생활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이가 벌써 올해 39살이에요. 요즘처럼 결혼 늦게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39살이면, 아, 그냥 노처녀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20년, 30년 전에는 어땠냐면은요, 39살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결혼 못하는 건 당연지 사고, 그 재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 있고
한번 이혼한 뭐 그런 남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런 재치짜리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벌렸습니다. 39이라 그러면 20, 30년 전에는 입을 딱 벌리고 아, 이 여자는 이제 시집 못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30살만 돼도요. 30살만 돼도 아, 그 여자 어떻게 시집 가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39살도 아 그냥 노처녀다 뭐 그러지 뭐 결혼을 하려면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39살이면 완전히 노처녀죠. 내년에 40인데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기민년 병인월 정미일 개묘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어때요? 식신상관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식상운이 강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식상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을 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또 천간에서 정계충으로 일간과 일주와 시주가 충을 받고 있죠. 이 충을 받는 이 계수가 관성운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이 원래 강해가지고 관성운이 그 힘을 잘 못 쓰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있는 관성운이 또 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성운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업주부는 안 어울리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관사혼잡인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9살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땜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와 불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화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미혼이고 그리고 집안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충이 많잖아요. 천간은 갑경충, 지지는 인신충. 충을 받는 게 다 관성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을 받으면 안 좋아요. 사주에 충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특히 결혼운만 볼 때에도요. 이 충을 받는다는 게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이론적으로 적을 때는 월지하고 일지가 충을 받을 때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면 안 좋죠. 근데 여기는 지금 관성운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관성운이 깨지고 있고 일간인 갑목이 경금에 의해서 충을 당하면은요 특히 안 좋습니다. 이 갑목은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를 나타내요. 신체 구조에서. 근데 갑경충이 되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칼로 사람의 머리를 베는 형상이에요. 게다가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도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13살서부터 22살까지 갑오대운이잖아요. 일주하고 똑같죠. 제가 일주하고 똑같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3살서부터 32살까지는 또 어때요? 인신사 삼형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좀 불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식신상관운은 또 이렇게 강하니까 그 당연히 남자운도 안 좋고 그리고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사람이 이제 흥분도 잘하고 다툼이 생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충을 받으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다툼도 많고 게다가 지금 현재 대운이 삼형살이니까 여러가지 사건도 생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이제 정유년 35살이고요. 작년에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분이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4살도 많죠.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데 34살까지 그리고 이분이 일부러 결혼을 안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남자 운이 잘안 좋다고 합니다.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계수가 몇 개죠? 수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비견겁재가 대단히 강합니다. 네 개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식신상가운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죠? 식신상가운도. 그리고 계사일주에서 이 사화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는데 인사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인사형살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인신사 삼형살에서 신금만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사화의 지장간이 병경무잖아요. 임목은 갑병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갑목하고 경금하고 갑경충으로 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작년이 병신년인데 인신사 삼형살에 해당이 되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찼어도 삼형살에 걸리고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이가 한40 정도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너무 먹었으니까 운이 안 좋아도 일단 남자가 생기면 뭐할 수도 있죠. 나이 40 정도 되면. 그런데 34살도 물론 많지만 삼형살에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도 있잖아요. 올해도 천간이 또 정계충이죠. 천간이 또 정계충입니다.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는 사수로 원진살이에요. 훈년에는 사해충이에요. 34, 35, 36, 37 전부 다 결혼하는 시기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은 38세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쯤에는 결혼을 해야죠. 천간이 충을 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성인데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계사년에 이제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을미년 2015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결혼한 거죠. 계사년에 재혼을 했는데 을미년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정사년 무신월 갑자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갑자일주에서 자수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런데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이 원진살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무토하고 미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주에 있을 때에는 또 늦게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늦게 만났는데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을미년에 헤어졌으니까 을미년도 보시면은요, 2015년도인데 이때에 갑진대운의 잠이 원진살입니다. 을미년이. 그러면 이 갑진대운을 보면은요, 이 진토가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으로 수기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강해지죠. 삼합이 되니까. 그러면 삼합이 돼 갖고요, 인성운이 되든가 비견겁재운이 되면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갑진대운이 딴건 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을미년 같은 경우는 어떤 해냐면 갑목 일간 입장에서는 겁재잖아요. 을목이. 그럼 겁재운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미토가 들어가면서 원진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4주가 지금 4주 원국의 원진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서 또 미토가 들어오면 쌍으로 원진쌀이 되죠.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했을 때 그래도 을미년 정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임목이 들어올 때 삼양살이 형성이 되니까 임목이 들어올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 을미년이 들어왔을 때 이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거듭된 사업 실패로 부인과 아이들에게 빚만 남겼다 그래요. 지금 남자분이 계속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을 실패해 갖고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빚만 있고, 그래서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미년 무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간이 있잖아요. 일주가 전부 다 충을 받잖아요. 이쪽으로 갑경충, 이쪽으로 자오충, 이런 사주는 안 좋은 사주예요. 일간 하나만 이렇게 갑경충이 돼도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간하고 일지하고 천간지지가 전부 다 충을 받고 있거든요. 시주하고 안 좋죠. 일주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리고 이 자수는 이제 배우자궁을 나타내는데 이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충을 받는 거는요, 갑경충일 때 내가 충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극을 당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이 자오충은요 쌍충입니다. 자수가 여기 뒤에도 또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쌍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는 또 잠이 원진살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상당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합을 본다든가 그럴 때에도 그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결혼 궁합 같은 것은 당연히 안 좋은 사주고, 그리고 무슨 사업 동업자라든가 아니면 친구를 사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도 그 안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대운이 또 이모 대운이잖아요. 이 자오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이 안 좋을 때 사업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이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전공 심화 과정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